시작합니다. 오랜만에 포탈라이츠 들어왔습니다. 포탈라이츠 하도록 하죠. 내 생각에 오늘로 완결이 날것 같죠? 예. 시기상으로 이번 보스가 할로윈 킹이라 그랬나요? 그 녀석이라면 아마 완결이 날것 같습니다. 파포인트 26. 내가 뭐가 부족해서 완결을 못본 거죠? 기억이 안 나는군요. 아, 내가 이걸 보고, 아, 별로 안 쓰느라고 했던 것까지 기억난다. 내가 뭐가 필요해서 못 보고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 때문인가? 잠시만요. 그니까, 만들려면 4개 들어가고, 6개 필요하니까 24개 들어가네? 14개를 더 모아야 되는구나. 쟤네 왜 이렇게 색깔이 불안하게 생겼냐?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무것도 안 나와. 뭐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내가 뭐 눌렀어? 잠깐만, 아무것도 안 나와! 체력이고 뭐고. F1, 1, 2, 3, 4, 5, 6. F5, F5 눌러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냥 철냈잖아. 아! 왜 이러는 거야, 시작부터. 내 도끼 쓰니? 검 써야지. 검이죠? 검으로 갑니다. 자. 어디 감? 이리 와! 뒤지게 만든 부분이야. 글로 가지 마세요. 이리 오세요. 나 죽어. 아, 붉은색 나오네? 어디였지? 잠깐만, 여기가 열쇠방이잖아. 일로 가고, 그 다음 저기구나. 아, 여기가 보스방인가 보다. 그래, 보스, 그게 있는 데고, 여기가. 아, 맞아. 그, 밀밭에서 그, 밀웜인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자. 14개 모아서 열쇠방 열고, 그 다음에 다시 24개 모아서 보스방 가고, 그럼 끝나는 거구나. 그랬어. 얼마 안 남았다고 내가 얘기하고 껐었지? 그리고 하도 안 들어와서 까먹었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생방송 트위치 배너에다가 3개만 하려다가 포트나이트를 추가했거든요, 포탈라이트를? 추가하고, 다음날 해서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약간 이제 이미지, 규격상 안 맞길래. 야, 잠깐, 이거 가면 안 되겠다. 해버렸는데. 아, 너 그거 먹는 애지? 조각. 안 되지, 그럼. 근데 내가 아까워가지고 이미지 새로 바꿔야 되니까, 이거 깨버리면은. 제가 이래봬도 생방송 이미지도 많이 추가를 해놨습니다. 물론 시청자 수는 언제나 한 명도 안 들고 빵명이지만, 남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두개 먹었죠? 이렇게 다 먹어야 되는 거니? 정말 끔찍하구나. 레벨 몇이냐, 나? 25레벨이야? 25레벨 스킬이 뭔데? 아하. 이런 거구나. 좀 애매한 기술들이네. 아, 너는 안 죽는 애였나? 나뭐 잡냐? 전사 이리 와봐. 나보다 일 낮은 주제에 지금 덤빈다 이 말이냐. 가소롭구만. 황금검인데 별로 내 취향이 아니야. 도끼가 훨씬 마음에 들어. 전사지. 아, 너무 느리니까 오히려 더안 맞아, 템포가. 그렇지. 조각 꾸준하게 하나씩 준다. 웃기는 게. 이제 10개 남았다? 이거 뭐야? 볼펜이지. 나 이런 거잘 봅니다. 왜냐면 저번에 디비니티하고 화면 밝기 계속 키워놨기 때문에 다 보이거든요, 지금? 일반인이 보면은 하얀색으로 보일 정도로 밝혀놨기 때문에. 저번에는 안 밝혀놓고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포탈라이츠. 급이 다르게 잘 보일 겁니다.
현상이 호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마젠이야? 아, 안 써. 아, 괜히 바꿨다. 디자인이 저게 더 난데. 아, 내 취향인데 저쪽이. 됐어. 체제는 좋지 뭐. 빨리 다 정리하고. 아, 이거 완전 노가다 게임 됐네. 돈 주고 못 사나 조각은? 아, 손에서 한라봉 냄새가 자꾸 난다. 야, 한라봉 맨날 먹었더니. 어, 귤 작은 게 너무 달콤하길래 한라봉 먹어도 맛없을 줄 알았는데 한라봉 너무 맛있더라고. 아, 모든 게 다 맛있어 지금. 임산부처럼 모든 게 맛있어 지금. 아, 임산부는 오히려 반대인가? 아, 몰라. 임신해본 적 없어서 모르겠네요. 절로 가야 되네. 그냥 다른 데 가자. 졌다 왜냐 베비. 우리 집 근처에서 사냥을 좀 하자. 어, 저 다음 무기까지 안 올리고 올린다 그랬었나요? 어, 아, 장비... 아, 무기를 올려놨구나. 다음 레벨을. 그리고 지금 그 다음 레벨이구나. 그 다음 레벨 있긴 한가? 티타늄? 티타늄은 디자인이 예쁠 것 같은데. 장비 좀 보자. 어디 보자. 아... 아, 22레벨이네. 근데 내가 실크를 못 구해서 못했나봐. 깜짝이야. 실크가 어딨지? 아. 철 넣어도. 뭐냐 이거? 영혼의 아스트랄 만지? 야, 근력 10에다가? 아, 이것보다 더 좋네. 넣어놔. 정제된 루비랑 실크만 있으면 되는. 실크가 어디고요? 보자. 작업대인가? 아, 작업대. 저거야? 저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눈지대에서 나온다 그랬나? 아냐 아냐, 파주대기둥 아니고. 아, 내가 못 찾았었나봐. 다음 맵을 가야된다 그래서 내가 갈 바에는 그냥 엔딩 본다 그랬었지. 겸치나 먹자. 아, 여기서 잡으면 되는데. 됐어. 어차피 이 장비로 다 깰 것 같고. 어, 솔직히 장비 다 벗어서 이길 것 같아. 그렇게 안 어렵기 때문에. 고객님 어디 계세요? 고객님도 어디 있을까? 이거니? 구분이 안 가는데? 빨리 끝날 만한 게임을 더 서둘러서 깨고 있어. 그렇지. 이리 와. 어디 있어? 아, 너무 귀찮다 너는. 인간적으로 어딨냐? 아, 심지어 안 줬어. 아, 극혐. 아, 수집가구나. 아, 크리스탈 실 주는 애지 쟤는. 야, 슬라임 변경해주지. 슬라임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유도구나. 그럼 뭐해. 맞아 죽을텐데. 야, 딜 세다. 30% 이하가 많이 들어가나보네 생각보다. 너도 몰리면 이동 못하지. 아, 아, 어디까지 가세요. 얘네 못 잡겠네. 이거 안되겠네. 변신 좀 시켜줘봐. 아, 뭐하니. 분노 하나도 안 썼네? 내놔. 목이 되게 힘들구나.
아, 체력 좀 부족하네. 아, 저게 기본 회복이 보태서 저렇게 차는구나. 어, 괜찮네. 오래 싸우면은 한 칸 정도 차겠는데? 초당 17이라는 건가 봐. 아, 얘가 좀 호구다. 어디, 어, 뭐하냐?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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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밝아서?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얘나. 그렇지, 너가 밥이네. 어, 금방 모으겠는데? 슬라임 잘 준다, 여기 슬라임. 그냥 운이 좋은 건가? 다른 슬라임인 것 같지 않아? 걔가 훨씬 더 불편한데 레벨도 높고. 어, 그런데 운이 좋았나 보네. 얘나 얘나 빨리 빨리 다 캐고. 어차피 24개 또 모아야 되잖아. 여기서 그냥 좀 잡다 가자. 아, 아니지. 열쇠 먹으면 눈만 먹으면 되는구나. 어, 빨리 가자 그럼. 밀밭으로 가서 열쇠를 먹고 그 열쇠를 저기다 넣으면은 다음 맵으로 가고. 괜찮네. 갔는데 진짜 최종 보스 아니면 돌아가서 다시 다 키워야 되나? 아니지? 아니 다음 티어 꼭 올려 그럼 아싸리. 굳이 꼬박꼬박 안 올려도 문제 없을 것 같다. 생존 게임이다 보니까 재료가 복잡해서 약간 굵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안 연 거 열면 되잖아. 저거 열려있지. 내가 안 연 게 뭐냐? 아, 저깄네. 아, 왜 하필 저기 있어요. 헷갈리게. 진정해. 아, 잠깐만 꺼져봐. 어두워서 안 보여. 밝기 조정해서 다시. 너무 심해 강원이. 빛 들어오면은 세상이 다 하얘져. 대기세가 된단 말이야. 방학 시즌인데 맨날 아저씨들 게임만 해가지고 오히려 줄고 있어 지금. 수익 쓰러졌어 막. 새로운데 왔거든요. 여기가 열쇠방이죠? 그쵸, 열쇠가 여기서 별바라기 존에 있다 라고 합니다. 그만 눌러 F 좀. 자동 세이브인데 말이야. 이거 뭐임? 아, 다. 아, 야! 이걸 사러? 잠깐, 뭐가 있는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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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야, 야, 야! 우주구대기 이거. 중력 잘 해놓은 것 봐라. 올라가자. 다 캐. 길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열쇠는 퀘스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침반으로 보는 게 아니라 퀘스트를 주는 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 나온 거 맞긴 개뿔. 뒤질 뻔했네. 이거 뭐야? 분석이야? 분석 필요 없어. 야, 뭐야? 퀘스트 아이템이라고? 일단 이동해. 열쇠인지 나발인지 좀 내놔봐. 운석을 모으는 게 퀘스트 아닐까? 여긴가 봐, 여긴가 봐. 야, 아무도 없는데? 아, 야, 야, 야. 어, 되게 높네?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너구나. 딱 봐도 운석 같다, 야. 아, 운석 세 개를 모아서 가동시키라고? 알았네. 입구 쪽에도 있었죠, 방금? 두 개 딱 있네요. 금방 모으겠어. 뻘짓해가지고 그 사이에 막 많이 떨어졌어. 세 개죠? 아까 하나 먹었으니까. 세 개에다 넣으면 된다고? 내부에 있는 거야, 바깥에 있는 거야? 아, 저기구나! 뭐, 그게 왜 이렇게 많니? 버려. 아, 깜짝이야. 식겁해서 하겠나? 이거 근데 이렇게 주는 거면은 잘 주는 거다, 되게. 아, 잠깐만요. 정신 안 차려. 중력에 적응을 못했어, 지금. 하나. 세 개인데 저렇게 세 개야? 이쪽은 없나 보네? 특이하네. 운석 많이 퍼주는 거에 비해서 세 개만 넣으면 된다는 건 되게 편하다. 경험치 엄청나게 준다면 이거 해도 되겠어. 캐오 그런 거 하지 말고. 티타늄 캐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아, 물론 받는 거 자체가 좀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많이 준다면은. 우주보다 더 좋은 데가 있는 천국으로 가나, 막? 좋아. 아, 올라가기 귀찮네. 취소. 아, 이렇게 갈 필요가 없지. 내가 왔네. 11,000밖에 안 줘요? 아, 뭐야 이거. 잠깐, 뭐 준 거예요? 뭐야. 기계를 작동시켜. 아, 토템 조각을 충전하라고? 오. 잠깐만, 야. 어떻게.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야? 좋아요. 아, 이렇게 2만이면 괜찮네. 이상한 거 주는데? 아, 운석 트로피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검으로 잡자, 그냥. 필요하면 사지 뭐 하나 가지고. 검이 있는데 저거 쓸 것 같지는 않고. 아, 이거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파는 거구나. 좋아. 망원경은 필요하지 않을까? 유성우 무한이네? 떠납시다. 아, 완료를 했기 때문에 빨리 가서 보스방으로 열어서 넘어가도록 하죠. 물약도 한 20개 있었나요? 20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지. 제발 최종 보스기를. 아, 최종 보스겠지. 만렙이 30이라 그랬는데 26인데 지금. 저 녀석인가봐. 아, 근데 아무리 해도 약간 외계인같이 생긴 했는데 시청보스 같은 느낌은 없는데? 저게 얼굴이 아닌 건가? 항상 얼굴 모양이었잖아. 아, 여기다 박으면 돼? 개수래, 개수! 깔끔하지 않다, 야. 어떻게 해야지 1인칭이 되더라? 이거 뭐야, 어떠 쓰는 거야?
어쩌라고? 야! 싸게싸게 안 봤나? 그렇지! 가자! 최종 보스다! 아마도 이걸 거야! 아마도 그렇게 만렙 30인데 이거 넘어가면 30인데 30이야 30이야 만렙이야. 아 제가 할로퀸인가봐 맞냐? 중간 보스 같은 거냐 혹시? 딱 봐도 저거 크리스탈 깨면 되는 거겠지. 디비니티에서 근원 후에 왕 잡았거든요 오늘? 1부에서? 개 뜬금없어 보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 브리느트 렉스인가? 뭔가는 근원술사 잡았기 때문에 걔가 딱 이거였거든요? 수정 깨면은 때릴 수 있는 거? 분명 안 들어간다. 면역이잖아 봐봐. 미친 게임. 패턴 게이지. 이건 확인할 것도 그냥 도는 거지? 아, 물량 먹으면서 때리면 돼. 그냥 너 떨어진 거 잡자. 놔두지 말고. 야 근데 아프긴 하다? 소리 들리면 피하고. 잠깐만 야. 구르기를 시프트를 안 쓰니. 어우 야. 이지 터졌고요. 잠깐만 이거 지금 때리는 건가? 뭐야. 이러면은 개추하네. 야! 너 개쉽구나? 대화를 해결해보자. 이런 식이야? 두 번 피하고 세 번째 회전하고 앞으로 구르면은 못 오지 않냐? 그렇지. 구르기의 숙명이지. 빠꾸 없다는 거. 그니까 두 번째까지 피하고 살짝 템포 빠르네. 세 번째가 피하고 때리다가 돌아오는 거 앞으로 피해서 넘어가고. 이게 제일 편하다. 안정적이고 때리는 것도 훨씬 빠르고. 두 번째 거 아이씨 안 보였어. 야 그러지 말라고. 근데 저거 아프긴 하다. 모션 보고 다크소울 한다고 생각하고 모션 보고 피하면 되네. 걸고 갖다 대세요 머리. DPS 좋다. 이거 잘 갖고 왔네. 황금검 괜찮네. 내구도가 먼저 다 하진 않겠지? 어우야 한 번 쏘는 거 피하고 두 번 쏘는 것까지 피하고 때리면 되고. 이거 참. 굴러가. 한 번 쏘는 거 피하고 두 번 쏘는 것까지 피하고 이 짬에 때리고 세 번째 피하고 때리면서 앞으로 굴러서 벗어나고. 너무 이지하게 맞는 거 아니냐? 두 번째 거 피하고 피하고 때리다가 굴러서 앞으로 넘어가고. 좋아. 이거 참 딱 돼. 너가 최종 보스인 거 맞아? 이거 30% 이하면은 추가 데미야. 나는 와 데미지 들어가는 것 봐. 추가 데미 뭐 3배는 들어가는 것 같아. 엄청 센데? 600 들어가는데 막? 불러서 넘어가고 돌아서 때리고. 안 보이는 건 조금. 뭐 하나 남았는데 어떡하시나? 풀렸는데 어떡하시나? 바로 되셔야죠. 잘 가시고요. 도전까지 달성. 고스트 버스터 달성해줍니다. 정의 승리. 된 거야?
진짜 할로킹이었어? 아 잠깐만 야나 30분이야 야 아 잠깐만 나 30분 됐어 아스트랄하트 키타늄 투척도끼 분쟁 해결사 이건 뭐죠 검인가요? 검무 검 표시죠? 아니 무기 표시네 그냥 회피율 10에 데미지 190 철퇴를 이들로 철퇴네 철퇴라는 무기가 있었어 여기에? 있었네 망치네 처음 봤어 된 거야? 그럼 나깬 거야? 싱겁게 끝나냐? 가자 앞으로 구르는 게 훨씬 낫다 뒤로 구르면은 너무 시간 낭비고 몇대 부딪히면서 방어 벗어도 깼겠는데? 아, 마법을 처음 맞은 거는 그 시기 하긴 했는데 어? 엔딩 아니네? 여기서 엔딩인가 이제? 문지기 랜도르 야한 번만 찍자 끝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윈도우 이거였나? 하나 찍었고요 랜도르 할로우킹이 쓰러졌다고요? 믿을 수 없군요 눈앞에 당신이 있으니 틀림없겠지요 하트 아스트랄 하트를 가져오셨나요? 이 세계의 포탈 마스터 키 역할을 하는 물건입니다 제 가져오시면 사용해서 당신을 우리 성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누르는 게 아니네? 감사합니다, 용사여. 게이토 스톤. 아,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닌가 봐. 아니,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아닌데? 그냥 문 부서진 거잖아. 아니잖아. 아, 혹시 맘대로 이동할 수 있는 게이트 스톤인가? 어, 뭐야, 어떻게 쓰라고? 아, 엔딩 보여줘 나. 소모품이야. 써보자. 5번이네? 어? 포탈라이츠의 성지. 어어어어! 유물 작동시키자 그 마법이 넘쳐 흐르며 과거의 환상이 보입니다. 대균으로 인해 황폐해진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더 있을 것입니다. 그 영향 아래 할로우킹이 옛 포털라이츠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악행이 끝을 도래했습니다. 고대의 포털에 다시 불이 밝혀지면서 평화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포털라이츠가 부활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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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했어, 부활했어. 포털라이츠야. 아직 유령이신데? 사이먼경. 어, 얘 이거 멋있다, 야. 대가 대화하는 건 조금 미루고요. 공포된 거 아니지, 갑자기 컨셉. 얼굴 안 피냐? 왜 보라색이야? 수석이야. 아. 그래? 어딜? 나는 정문으로 가겠네. 난 수석이니까. 용맹의 퍼거스. 아, 이게 퍼거스고, 이게 보리스인가 봐, 여자가. 아닌데, 갑주 입고 있는데? 여자는 없나 봐. 넌 퍼거스같이 생겼는데, 갑주가 약간 다르다, 디자인이. 할말 있냐? 그래? 고양이네? 보리스.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 포탈라이츠들을 수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요리사. 오, 야, 잘 만들었다. 엔딩 후 보는 대로인지 엔딩 봤죠, 우리 지금? 엔딩을 보고 넘어온 거죠. 엔딩이 되게 짧았어요. 보통 길게 막
더빙도 하고 그러는데 더빙도 내가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들리더라고. 약간 실망인데? 밋밋한데 좀? 여기서 끝나는 거면? 어디로 가라 그랬잖아. 어둠의 힘을 해서 웹 좀 보자. 아하. 엔딩 본 거네. 그럼 나는 그냥 여기 온 거고. 데마도사 덴두스 3세. 기사대장 헨리. 야, 저런 도끼는 뭐냐? 저 도끼야, 나시야. 나 뭐 좀 주라, 유령들아. 미스터 체벨. 아, 이거 농부잖아. 농부가 뭐 주겠어, 뭐. 올라가면 꼭대기에서 누구 있지 않을까? 사진 되게 많은데? 세업사의 1세인가봐, 저게. 사진이. 당당 아르덴. 발킥이니? 꼭대기로 가자. 생각보다 엄청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린도르. 엑스로 했으면은 내가 10세라 그럴까봐 일부러 이렇게 했나봐. 뭐 뭔데 뭔데 뭔데. 아아아, 내가 오다가 버린 거네. 오다가 버린 거네. 그 크리스탈 직접 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여러분 엔딩 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여러분 포탈라이츠는 제가 차후에 한 2년 뒤쯤에 DLC랑 전부 구매해가지고 님들이랑 같이 합방을 하지 않나는. 나 너무 학구방이라서 합방은 안 되고 지금 올라가서 저거나 먹자. 아, 치사하게 저거를 저렇게 만들어놨다 이거지. 아, 너 400개 또 있었어? 미친 게임. 어? 안 건설돼. 와, 미쳤네. 이거 집으로도 못 만드나봐, 그러면. 지네 땅이라 이거지. 옆에서 가야겠네, 그럼. 나 점프력으로 갈 수 있냐, 이걸로? 할 것도 없는데 해보자. 침대 왜 이렇게 많음? 열리지도 않아, 이거, 옷장. 타격도 안 돼. 유령이 사는 곳이야, 그냥. 별로 안 궁금해, 저것도, 솔직히 말해서. 다 볼 거 다 봤는데 뭐가 궁금해. 이제 뭐, 가면 되나? 나,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니니? 할로윈킹도 잡았고. 전투력만 놓고 보면 할로윈킹이 제일 셌을 것 같긴 하다. 데미지가 제일 셌으니까. 보기엔 3발이었는데 6발 정도 나왔죠. 6발, 6이 12, 6, 30, 12, 300, 1500이네. 정통으로 맞은 거 있나? 내 체력이 지금 몇이지? 체력을 알 수가 없네. 생명력 보여, 생명력! 아, 여기도 1500이네. 야, 제대로 맞았으면은 한 방이면은 딸피 남았겠는데. 죽었을 수도 있겠어. 데미지는 제일 세네. 죽을 정도면은. 잘 봤구요. 뭐야. 저 쓸데없는 거 주지 마. 저런 거 안 모아나, 저런 거. 캐스트 막 주네, 이거. 그냥 찌꺼기들 오다가 넣어놓은 찌꺼기들 뭐 쓸데도 없고 그냥 한번 넣어볼래 뭐 이런 느낌으로 다 넣어놨는데. 게이트 갔다 왔죠. 그냥 다 본 것 같네. 이쪽으로 가면 이제 린넨이랑 해서 모으는 것 같고 집으로 가자. 썸네일도 확보했거든요, 님들. 근데 드래곤 썸네일 더 예뻤어. 엔딩 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다음 티어는 뭐 들어가? 티타늄인데 티타늄 없잖아. DLC인가 보지. DLC 딱히 하고 싶지 않고. 만약에 만렙 확장 없으면 DLC 안 함. 있어도 솔직히 할 것 같진 않고. 왜냐면 반복이잖아요, 지금 이제 똑같은 장비 모아서 하는 거.
차후에 만약 학고방 탈출하면은 2년 동안 시청 안는 어찌됐건 뭐 언젠가 이제 뭐 시참이 있으면은 그때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그때까지 게임이 남아있거나 이 게임을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건 나중에 정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엔딩도 봤으니까 뭐 수고하셨고요. 다른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럼. 아 40분 만에 끝나버렸네. 40분도 안 걸렸어.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 빨리 끝날 것 같긴 했는데 좀 심하게 빨리 끝나는데. 됐습니다. 자 가죠. 마지막 무기는 황금검이네 내 거. 아 이거 했으면은 더 오래 버텼을 텐데. 뭐안 죽었으니까 뭐 상관없겠지. 자 진짜로 뿅.